하나, 둘, 셋. 여기 중산간 동로에 탐방 왔습니다. 여기는 부자읍 송당리. 오름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이쁜 동네죠.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자 초록의 숲이 살아 숨쉬는 마을 송당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송당마을을 가로지르며 이곳의 맛과 멋을 책임지고 있는 중산간 동로로 출발해봅니다. 자, 선생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곳은 이곳입니다. 정말 이쁜 거리가 있는 이 부자읍 송당리에 왔는데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고 시작해야죠. 여기는 정말 맛집.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인기 있는 맛집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우럭 정식입니다. 무슨 정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이것! 우럭 튀김에 있습니다. 두툼하고 싱싱한 우럭을 흉으로 튀겨내 바삭함을 더해주고 짭조름한 간장 소스로 간을 더해주면 누구나 좋아할 우럭 튀김 완성! 우와! 어디선가 우와! 자, 골라 드시다가 안 잘린 거는 잘라 드셔야 되고. 아, 사장님 박력이 넘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식입니다. 야, 이게 우럭. 우럭을 어떻게 튀길 생각을 하셨습니까? 먹다 해먹다 보니까 맛있어? 예,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우럭 하면 조림도 있고 회도 있고 탕도 있고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많이 그렇게 해먹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야, 했는데 튀겨버렸어. 예, 그게 됐어요. 원래 튀김을 좋아하세요? 아, 좋죠. 아이고, 야, 그러면 이 우럭 튀김, 네. 우럭 조림, 우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럭 정식인데 이걸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이게 슬쩍 들으니까 큰 가시만 빼서 다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드시다 가운데 보시면 굵은 뼈 있어요. 아, 굵은 뼈. 네, 굵은 뼈. 네. 그거 이제 그것만 골라내고 드시면 돼요. 야, 요런 굵은 거. 그거. 요런 굵은 뼈만 빼면 그것만 골라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아무래도 머리 바로 밑에. 아, 뭐? 밑에. 그렇지. 아가미 딱 붙을 때 그 볼살. 네. 뭐 요런 거. 네, 맛있어. 요런 느낌. 좀 볼게요. 어떠세요? 고소하다. 고소한 맛이 나죠? 네. 근데 이게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촉촉한 느낌도 있어. 그렇지. 뭔가 코다리 조림 같은 느낌도 있고. 와, 고소하네요. 비린내 맛도 하나도 없고. 비린내는 전혀 없습니다. 야, 본격적으로 편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많이 드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양파를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면 양파를 푹 익혀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게 이렇게 양파를 익히는데 거의 생양파예요, 생양파. 와, 이거 독특하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양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양념이 좀 강렬해 보일 것 같아도 씹다 보니까 슴슴해져요. 거기에다가 생선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기름 있잖아요. 이거랑 섞이면 또 더욱 순수한 맛이 나는 거죠. 우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럭 튀김의 매력은 바로 소리를 들려드릴까? 캄! 와. 너무 고소해. 정말로 정말 밥을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왜 우럭튀김이 아닌 우럭 정식을 메뉴로 해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도 양념을 다 넣어. 맛있는 건 이렇게 비벼줘야 더 맛있다는 사실 한국인이라면 자질감 공감하시죠? 사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저 좌영국 한 줄평 하겠습니다.
도민인 좌 선생도 한 시간은 줄 설 수 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번 장마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오락가락하는 비 탓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구경도 잘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비가 안 오는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 더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구좌읍 군상간 동네의 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곳 중상간 동로에 비가 오면 오를 만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정말 저의 텐션이 이렇게 부드러우시네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단순히 풍경만은 아니겠죠. 바삭한 귤피로 제주의 향이 더해진 이 집만의 시그니처 커피를 소개합니다. 커피를 먹는데 귤이 씹히네요. 야, 이거 독특한데? 밑에 귤피가 씹혀. 비 오는 날 상큼한 시그니처 커피와 함께 몽환적인 제주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곳.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seu balançar. 덕분에 제가 이날 인생샷 그대로 찍었잖아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비를 느끼는 그 멍 때리는 그거 좋잖아요. 와서 책을 좀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이 포토존이 대단하네요. 불쾌지수 높은 장마 기간 운치 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바람도 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죠. 다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송당에서 나는 건강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송당 상회인데요. 2017년도부터 운영해온 송당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자시아, 동백,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송당에 왔는데 먹기만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이 송당의 자연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곳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는 여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당 상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나는 뭐 자연 식품 같은 것도 팔고 나물 뭐 그런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아몬드, 도토리 이거 뭔가요? 이거 비자우다. 비자? 예. 강우량이 많고 직사일광이 강해 비자나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송당리. 송당리에는 최대 규모의 비자나무 숲인 비자림도 위치해 있는데요. 네, 비자 열매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비자 씨앗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이건 그냥 아몬드 먹듯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껍질에 이거 영 깡내 먹으면 됩니다. 이거. 아, 이렇게? 예, 이빨로 해도 되고 손으로 영 깡 먹어도 되고. 기름 짜네. 아, 기름 해네. 짜가지고. 예. 뭔가 땅콩처럼 아몬드 같기도 하고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고소합니다. 아, 여기서 기름을 빼요. 예. 이제 옛날에는 막 약 어서나 쓰기에는 막 배추로 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했네.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요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갑니다. 화장품 원료로. 이게 제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송당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예, 저희가 송당 상회라고 해가지고 저희 부녀회 회원을 저기 위주로 해서 이걸 운영했었다. 당신 네. 이제는 이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행은행에 마을에서 이제 같이 전부 다 이제는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회원을 늘려갖고 이제 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마을에서 예. 수익 사업도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마을 청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뭐 예. 유입도 되고. 맞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몸집을 더욱 키워 송당 마을과 송당 마을의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송당 상회. 제주도 내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마을 알리기에 더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신하들의 시작점이자 초록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송당리. 기다림도 여유로 다가오는 이곳이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든 곳이 낭만 넘칠 것 같은데요. 낭만 가득한 송당리에서 여러분만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